바로 어린이날 빌리핀의 3대 기념일 중 하나예요. 아니요, 러시아는 추석도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가을의 한가운데에는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추석날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 요즘도 빌어요. 네, 필리핀도 그래요. 아, 필리핀도 그래요. 네. 러시아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 한국은 자, 핵과일과 핵곡식을 차려놓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조상님께 정성껏 차례를 지낸답니다. 자, 오늘은 여러 나라의 명절 이야기, 여러 나라의 추석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베트남이요. 베트남 어때요? 네, 베트남도 추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학교 다녔을 때 떼충토라는 베트남 추석을 엄청 기다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국처럼 음력 8월 15일인데요. 근데 베트남 추석은 바로 어린이날이거든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 네. 추석이에요? 네. 아, 어린이날이라 엄청 기다리셨나 보네요. 그러면 어린이날이라 아이들한테 뭐가 즐거웠을까요? 네, 사실 한국과 달리 쉬지도 않고 그냥 출근도 하고 등교도 해요. 아. 그런데 저녁에 어린이들이 이런 전통 장난감 넨농사오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 예쁘네요. 이런 장난감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면서 돌아다녀요. 네, 돌아다녀요. 아, 그렇군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무얼란니라는 거 동물의 탈을 쓰고 춤을 추어요. 그런 건 구경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고충토예요. 아, 뭔지 아세요? 그거 과일들을 예쁘게 꾸며서 차례 지낸 후에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 맛있어요. 먹는 거. 그래서 즐거운 추석이었겠군요. 아유, 재밌네요. 네. 자, 다음 그럼 우리 필리핀이요. 필리핀도 그럼 추석이 있을까요? 네, 필리핀도 추석이 있어요. 아, 네. 네. 필리핀 추석은 11월 1일이고요. 온다스 만성절이라고 불러요. 만성절? 네, 만성절 아, 불러요. 네네. 네, 한국의 한식 추석과 같이 가족 친척이 모여 성묘를 드리고 고인이 명벽을 빌며 밤을 세워요. 아, 성묘를 지는군요. 네. 이날 수많은 촛불과 꽃들로 어느 때보다 밝은 공동묘지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1월 2일. 아, 네. 네, 11월 2일은 모든 영혼의 날인 만혼절이라고 해요. 아. 네, 만성절 저녁부터 만혼절 아침까지 필리핀의 3대 기념일 중 하나예요. 아, 필리핀도 네. 그러니까 만성절, 만혼절 네. 기념하는 날이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요. 러시아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을까요? 아니요, 러시아는 추석이 없어요. 아, 어? 네. 없어요? 추석 네. 없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종교만 믿는 사람들이 아, 스파스라는 명절이 있어요. 스파스요? 네. 종교와 관련된 명절인가요? 네. 스파스 세 개 있어요. 아. 아, 다 한여름 8월에 있어요. 아, 네. 꿀 스파스, 사과 스파스, 그리고 경과 아니면 뻥 스파스예요. 아, 네. 파파세요. 네네네네. 그날 교회에 가서 소확한 사과, 꿀, 경과 아니면 빵 네. 먼저 성스럽게
한 거예요. 아, 성스럽게. 네. 그거는 바로 주수 감사절이라고 보면 돼요. 아, 주수 감사절 같은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주석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은 바로 1월 1일 신년절이에요. 아, 네. 신년절 있군요. 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바로 일주일 후에 1월 7일 러시아 크리스마스 있고 그리고 1월 14일 옛 신년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2주 동안 겨울 휴가 즐긴답니다. 아, 네. 2주 동안이나요. 옛 신년절, 신년절이라고 하면 한국에 구정, 신정 뭐 이런 건가요?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추석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날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무지개 어부나 보리 말봤다 클래스 버시 노릇마이 연락 dõi kênh nhé mọi người. Untuk cerita yang akan datang, tolong tekan subscribe dan like.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буде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и ставьте лайки. 마지막으로 문턱, 공플레인, 줄리엔, 명사공나. 공부 수년만 받겠다는 바람에, please like and subscribe. 꼭 subscribe. 次の 話が 待ち遠しかったら, 채널 등록과 이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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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